며칠에 한 번씩 물을 쳐야 되나요? 블루베리 수확하기 전에는 물을 적당히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자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전국을 정말 5월 달에 열심히 돌거든요. 5월 달에 출장을 다닐 때 안타까운 곳들이 많습니다. 수확 시기에 열매의 당도 때문에 물 관리를 좀 더 세심히,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주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, 5월 달 충분히 물이 필요한 시기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아랫부분에만 물이 있고 위에 부분은 물이 바짝 말라서 대부분 뿌리가 정상적인 확장이 안 이루어져 있거나, 또는 나무의 생육이 좀 더디거나, 그리고 착과된 다음에 1차 비대, 2차 비대에 그 열매가 제대로 비대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 양을 한 번에 과도하게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수확할 때 물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, 수확기도 있겠지만 최근까지는 날씨가 좋았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10년이 지난 성목들입니다. 한 나무당 보통 4kg에서 5kg씩 지금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잎이 많은 성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에는 저희가 4일에 한 번씩, 또는 길면 5일, 근데 통상적으로 한 4일 정도 지나면 일부가 좀 마르더라고요. 일부가 좀 말라서 지금 현재 거의 4일에 한 번씩, 그리고 비가 좀 온다거나 또는 약간 좀 흐리거나 이런 날씨가 지속이 되면 한 5일까지도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. 저희가 직접 들어보거나 또는 상태를 확인을 하고 항상 거기에 맞게 주거든요. 그리고 한여름 35도, 36도 막 이렇게 되게 되면 바람이 살살 이렇게 부는 그런 시점이 되면 한 3일 가기 좀 어렵습니다. 48시간 또 가기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주는 시점은 이러한 성목에서는 한 뭐 35시간 정도 내에 한번 주고, 그다음 한번 줄 때 충분한 양들을 줍니다. 여기에 있는 성목들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씩 물을 주고, 점적 단추가 8리터짜리 점적 단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16리터 정도, 그래서 정말 많이 주면 20리터까지도 줍니다. 그렇게 주면 완벽하게 적셔지는 거고, 저희가 이제 열매 수확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고 가능하면 1시간 정도, 한 8리터 정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딴 다음에 주고, 딴 다음에 이렇게 8리터씩 주다가 오 보니까 좀 많이 말라 있어 한다면 아무리 내일 수확을 하더라도 물을 충분히 줍니다. 2시간, 3시간 물 충분히 줍니다. 왜 그러냐면 당도도 중요하고 열매 수확할 때 지장성도 중요하지만 나무 가면 말라버리면 뿌리가 상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절대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말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을 주라는 거지, 내가 열매를 당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바짝 말려라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열매가 있을 때는 조금 잦은 관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관수를 하지 않고 확인하면서 주고 있고요. 열매가 없는 시기에는 한 번에 충분한 양을 관수를 하고, 물론 그것도 이 날씨라든지 온도라는 습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. 물 주는 텀을 좀 더 자세히 좀 고려를 해보면 품종에 따라서도, 잎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연생에 따라서도, 뿐만 아니라 습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습도가 좀 더 낮은 날, 이렇게 지금 살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살살 이렇게 부는 날에는 증산량이 훨씬 많거든요.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면 조금 더 자주 체크를 하고 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됩니다. 어떻게 물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팁이 됐을까요?